자, 함양산사 황로 엑스포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부리부장 김승진 김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주희씨. 네. 오늘 엄청 특별한 날인 네. 걸 쫙 보면 알겠죠. 예. 특별한 게스트분 이제 우리, 세 분이나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다 각 특색이 있는 분들이라서 모셨는데 네. 이제 우리 엑스포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여기서 시작되는 그렇죠. 발판이 돼야죠. 네. 네. 이렇게 세 분 오셨는데 저희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씩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다화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11년이 되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이은희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7년 넘었습니다. 오, 그럼 우리 다화씨보다 네. 후배된다, 네. 그죠? 네. 언니 잘못해야 되겠다. 네. 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오는 제니퍼입니다. 어, 제니퍼 앤지. 여기 온 지는 얼마 되셨나요? 저 한국 온 거 좀 19년. 왜요? 강산이 두 분 봤겠네. 오늘 참 분위기가 화사해진 것 같아, 그죠? 네. 아니, 시부리만 없으면. 그쵸. 더 좋을 건데, 시부리가 있어가지고 좀, 좀, 지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어이, 우리나라도 시집 가면 그 차이점이, 생활 차이, 방식들이 차이가 많아서 어려움이 좀 많이 겪더라고. 그것도 외국에서 왔는데, 특색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 베트남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으로 오니까 이런 게 참 어려웠던 점, 곤란했던 점, 차이가 났던 이런 특이한 것들이 없죠? 있어요. 네, 많이 응? 있어요. 오, 많이 있다. 그럼 그 중에는 저 식사 예절. 아, 식사 예절이 네. 좀 다르더라. 네. 뭐 베트남에서는 그냥 손에 밥그릇 들고 먹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아, 그렇죠. 우리 밥상머리 해주려고. 좀 힘들어요. 식탁에 놓고 먹으니까, 밥상에 놓고 먹으니까, 네. 베트남은 다 들고, 젓갈로 훌러 마신다. 다화 씨는 네팔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있던가요? 예,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을 먹죠.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좀 특이했어요. 어, 그러면 네팔은 3끼 안 먹나요? 네, 2끼 먹어요. 아, 2끼밖에 안 먹어요. 네. 야, 아주 경제적이다. 작게 먹어도 2끼 먹고도 일을 많이 한다. 그럼 아침은 완전 통 굶는 거예요? 굶진 않아요. 간단한 간식하다 빵이나 뭐 아, 네팔도 네. 빵이 주식인가 보죠. 양젓하고 우유? 양젓은 네 우유 아, 우유 정도 마시는구나. 네. 아, 그럼 한국에 오셔서 아침 식사를 처음으로 네, 이렇게 아직도, 차려서 먹어보신 네, 아직도 아,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아침에 네. 밥 먹는 게. 아, 그걸 봐. 다화 씨 한번 봐봐. 그 네팔에서 맨날 아침 굶다가 맨날 우유만 세숫대에 한 개씩 벌컥벌컥 마시다가 여기 대한민국 우리 함양에 시집 오셔가지고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까 봐 피부도 이뻐지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네팔에 어, 계셨을 때부터 아, 키도 많이 크신 것 같아. 네 맞아요. 키 컸다고 많이 들었어요. 아, 어, 아침 먹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어, 제니퍼는 우리 필리핀하고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하고 좀 차이점 있던가요? 좀 있어요. 조금 있어. 아니, 유리 씨는 많다더만은. 네. 그래도 제니퍼는 조금 있다래, 조금. 네. 그럼 조금 있는 게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처음 봤을 때 진짜 놀랐어요. 오. 예, 말을 하는 거는. 말투? 예. 누가, 만약에 우리 샤부지나 신랑하고 말을 하면. 싸우는 구조로 약간 경상도 서로가 꽝꽝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찌르렁 주름 그러는데 그리 신랑한테 어 이거 싸워나 하는 거라 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걱정하지 마 그게는 아니야. 아, 싸우는 게 아니다. 괜찮다고 이렇게 어, 맞아. 아니 대한민국 남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특히 경상도가 좀 심하잖아요. 톤이 좀 그렇죠. 톤도 높고 의견도 세고
아, 이 옆에서 보면 저거 둘이 싸워서 오늘 네, 큰일 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 대화를 하는 건데. 네, 아, 그러면 그 필리핀에서는 이야기를 아주 작게 이야기 하나 보죠? 아니, 그런 거 조금 이쁘게 말하고. 아,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한다.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아, 우리는 그런데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크게 하잖아요. 똑똑히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 오늘 그 자, 이러다가 밤샐지만, 아니,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샐 것 같아. 이래서 안 돼. 빨리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죠? 그, 혹시, 네팔에도 산삼이 있나요? 저는 산삼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 보지는 못했다. 네. 아무래도 여기랑 그 네팔 산,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아, 산이 비슷한데? 네. 그래서 많이 있을 건데, 제가 너무 일찍 와서 거기에 대해서 아, 잘 몰라요. 이게 함양에 시댁에 시집 와서 살면서 네. 함양 산삼 먹어봤어요? 네, 산삼 먹어봤어요. 아, 맛은 어떻던가요? 맛은 좀 씁쓸하고. 썩었는데, 썬 걸 왜 먹었을까? 몸에 좋다니까 먹으면 또 병 안 걸리고 오래 산다고 들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사 먹습니다. 이게 다와 씨는 욕심이 좀 많네. 아, 쓰고도 먹기 싫어도 먹기 어려운 것도 오래 살려고 억지로 먹는다. 네, 좋은 세상에 좀 오래 살아야 돼. 한명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좋네요. 네팔도 공기 더 좋을 텐데, 그제. 우리 산삼 먹어봤어요? 네, 한두 번. 아, 한두 번. 네. 그 베트남에도 산삼이 있죠? 네, 녹림 산삼이요. 아, 녹림삼이라고. 녹림삼도 먹어봤죠? 아니요. 아, 봐. 베트남보다 우리 함양이 더 살기 좋은 거야. 그냥 산삼만 먹어보셨으니까 산삼이 짱인 걸로. 베트남 녹림삼 못 먹어봤대. 이거 함양 오시기 참 잘했다, 그죠? 아마 윤희 씨는 지금 얼굴이 10대라서 한 5천 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함양 산삼 먹어서 한 5천 년 안 살겠나, 그죠? 5천 년이 좀 많나? 그냥 만 년. 제니퍼는 우리 산삼 먹어봤나요? 예. 어.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19년. 19년 동안. 19분이 아, 먹었다. 아니에요. 그래도 좀 먹어야겠네요. 약간 고수의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 여유가 있는 느낌. 아, 그래. 제일. 먹어봐야 돼요. 힘이 가졌죠. 어. 아, 힘이 막 난다. 네. 아, 힘이 난다. 사람들이 그랬더라요. 아, 힘이 짙다고. 어. 아, 삼삼 먹는가 싶어. 그것 때문에 한다. 그 필리핀에도 산삼이 있나요? 그 없어요. 수입만 있어요. 아, 수입만 했다. 네. 근데 우리는 좀 힘들지요.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아, 돈 많은 사람들이 수입한 거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그쵸. 비싸니까요. 아, 그렇네. 그러면 우리 제니퍼는 우리 함양에 시집 오셔가지고. 잡았죠. 베트남 필리핀에서 못 먹었던 산삼을 여기서 먹어봤다. 어, 제니퍼 출시했어요. 네, 우리 엑스포가 국제 행사잖아, 그렇죠? 그죠? 네. 이 세 분을 오늘 주희 씨야 그 명예 홍보 대사로 우리가 임명을 착 위촉을 해가지고 홍보 좀 부탁을 하면 싶은데, 그제? 해 주신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우리 다화 씨가 함양에 아니 인근에 함양에 거주하고 있는 네팔에 오신 분만 해도 39분? 그렇죠, 네. 어.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데. 네. 이거 우리 조직이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우리 유튜브 채널이 네. 세계적 채널로, 그제? 인기 있는 영상으로 안 가겠나 싶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분 전부 다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 명예 홍보대사로 오늘부터 임명되신 걸로. 이야,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해요. 의사를 물어보신 거예요, 부장님? 아이, 원래 시부리는 인감적이야. 그, 틈을 주면 안 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없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이 유튜브, 우리 조직용 유튜브 채널이 전 세계인이 다 보는 채널이니까, 아무래도, 고향을, 멀리 떠나와 있어서, 고향에 계신 분한테 영상 편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아니, 울지는 말고,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울지는 마시고. 보고 싶네요, 갑자기. 갑자기 하는 거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 명만, 네팔, 산삼 엑스포 보이라서, 너희들 미스마,
नेपालमा भएको त सबैजनाको मिलाएर यो संसम एक्सपो हेर्न आउनु होला।영상을 이 부모님이 보시면 다가 되게 보고 싶어 하시겠다. 그러게요. 네. 그게. 근데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난 하나도 몰라요. 2020년도에 네, 산삼 엑스포를 하니까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시라고 꼭 했습니다. 꼭 오시면 좋겠네요. 우리 다호 씨는 우리 함양신문에 글이 자주 올라와서 내가 몇 번 봤었거든. 아, 네. 참 글을 그 잘 쓰시는구나. 이게 서정적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 집 앞에서 보니까 엄청강이 흐르는데 그게 암울한계가 사옥사옥 피어오른다 이렇게 하고 정서가 느껴지더라고. 약간 시 같은 거를 네, 좋아해요. 네, 읽는 거랑. 오늘부터 한번 다와 씨 팬 할래. 감사합니다. 내가 커피 나눠줄까? 네, 윤희 씨. 네. 그 고향에 부모님 계시나요? 엄마 아빠는 여기서 아 여기 들어오셨고 네. 그러면 베트남에 아무도 안 계시나? 오빠랑 여동생 아 오빠 여동생이 계신다. 네. 그럼 오빠 필리핀에서 한번 영상 보라고. 베트남 아 베트남이다 참. 네. 아이 시부리 또 엉뚱하러 가고 있네. 베트남에서 한번 영상 보라고 우리 오빠하고 동생들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네. 좀 어색하네요. 네, 베트남어를 까먹었다. 이름입니다. 아니, em gái ơi, nếu mà năm sau mà có dịp thì đến Hàm Giang ở đây có lễ hội sâm. Qua đây em cho ăn sâm sẽ khỏe lên, xong người sống lâu nữa. 끝이에요? 네. 아, 내가 이 해석해 줄게. 오빠 동생. 내가 대한민국 함양에 시집 와보는 게 이게 사기 더 좋아. 빨리 와. 이런 뜻이었나요? 네, 맞아요. 이야, 오늘 시부리 뒤로 걷다가 마쳤다. 나도 전혀 몰랐어요. 내가 없던 시부리인 건데. 마지막으로 제니퍼 씨가 이제 필리핀에 누가 계셔요? 제 엄마요. 엄마 혼자 계셔요? 아, 동생. 동생 있고. 네. 그러면 제니퍼 씨, 그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마영 분당 사용 단한 데나 사공 마마 사공 마가 익소온 사공 아티 무슨 일하 마가 사와 오바나 아 그네 아무한 프로그램 그런 에스파란 사 삼삼 엑스포 가롱 2020 so 망이나 옷고 nga maka abot mo next year maka makatilaw mo sa samsam para ni siya sa ato ang health. Dekan salamat. Chuya, 무슨 말이야? 엑스포 때 오라고. 아니, 산삼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 따봉이자 하나도 모르겠다. 아, 제니피씨 무슨 이야기예요? 산삼 엑스포 하려고 하는데 이쯤 년대. 그래서 오마랑 동생들이 그좀 놀러 왔으면 좋겠다. 아, 놀러 왔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엄마 좀 몸이가 안 좋으니까. 몸이 불편하신데. 그렇게 좀 조금 어디 아파요. 그래 이제 삼삼 좀더좀 제가 혹시가 우리 산삼밭에 와서 알바라 풀이라도 좀 뽑고 얻어서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건강하시게. 네. 참 우리 섭조직의 유튜브 채널이 이제 오늘은 딱 세계로 나간 첫 발자국으로 네. 네팔, 필리핀, 베트남 우리 또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으니까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엑스포 성공해라. 자, 함양산삼 항로와 엑스포 세계로 가자! 가자! 에이, 잘 안 맞네. 땡땡땡땡땡. 아이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